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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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제발 저 사람 좀 가만히만 있게 해주세요. 돈은 안 벌어도 좋으니 가만히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나 그 사람 아직 여자는 없나 보네. 그럼 지니어의 생각은 펄펄 뛰지 그건 생각지도 말란다. 애들이 셋이나 되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될까? 요즘 여자들 우리 때와는 달라.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어. 그래도 애들 위해서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참 요즘이 어느 때인데 애들 때문에 희생을 해?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생명봉사 지연이 안영. 인간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값진 일이다. 누가 그걸 모르랴.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문제지. 사랑은 감성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의지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주말이 되었다. 하루하루는 더디가는 것 같다가도 일주일은 어찌 그리도 빨리 가는지. 그네는 시큰거리는 허리에 벨트를 두르고 집을 나선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경비 아저씨가 낙엽 치우느라고 바쁘다. 11월도 중순을 지나고 보니 골목마다 거리마다 낙엽이 지천이다. 가을에는 낙엽 때문에 겨울에는 눈 때문에 고생하는 아저씨들이 너무 안 돼 보여 인사말을 건넨다. 수고하십니다. 치워도 치워도 한이 없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운동하는 셈치고 일하니까 괜찮습니다. 맞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 감사한 일이지요. 강여사는 자기 말에 움찔 놀란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다. 친구 최여사가 늘 들려주던 말이다. 돌볼 자식 있음에 감사하라. 돌볼 손주 있음에 감사하라.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나 나는 참 많이 힘도 드네. 이해다오. 노인은 단지에서 멀지 않은 시장에 간다. 이것저것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워 담는다. 둘째 딸 진이는 아이들 먹는 음식만은 돈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것, 유기농 등을 고르곤 한다. 강여사는 가끔 젊은 시절로 되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몸은 피곤했지만 가족이 다 모이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니 왠지 자기가 30대 주부가 된 것 같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꼭 그때의 생활 모습, 그때의 분망이 재현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청춘의 열정 대신 피곤이 쌓이니 팔도 허리도 때로는 엉치까지 아파진다. 사실 손주들이 매주 오는 게 반가움이라기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았다. 딱 한 주만이라도 건너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었으니까. 큰딸 명희의 아들, 그야말로 첫 손자인 동식을 키울 때는 지금처럼 피곤한 줄은 몰랐었다. 그때만 해도 노인은 아니었으니까. 동식을 키우면서 그네는 과거를 떠올리며 반성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아이는 나무 손에 자랐다. 돈 번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면 늦게야 귀가했다. 아이들 먹을 것 챙겨줄 시간이 어디 있었나. 반찬값 식모에게 끝내면 그만이었다. 퇴근에 집에 와도 피곤에 지쳐 긴 시간 함께 놀아주지도 못했다. 식모는 아이들의 식사도 챙겨야 하고 놀이도 챙겨야 하고 숙제도 챙겨야 했다. 그러기에 식모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안의 평화도 따라왔고 아이들의 행운도 따라왔다. 강여사는 그 옛날 두 딸에게 참 못할 일을 했구나 싶어 손자에게라도 잘해주고 싶었다. 막내를 시집 보내고 허전했을 터에
동시기 왔기에 더욱 가능했을까. 더구나 딸만 둘을 키우던 자기네 집에 10살 된 손자가 들어왔으니 마치 늦둥이 막내 아들이라도 되는 양 온갖 정성을 다 쏟았던 것 같아. 아들 타령을 하던 남편도 모처럼 집안에 사내 아이가 있어 더욱 사랑을 쏟았으리라. 어쨌거나 두 딸에게 주지 못했던 섬세한 배려는 동식이가 다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주말마다 오는 새 아이들에게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최소한으로만 하고 있다. 그것이 막내딸 지니에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다. 언제나처럼 지니가 밖으로 나가 아이 셋을 데리고 들어온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일과다. 건우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이 인계되는 모양이다. 아이들은 기쁜 얼굴로 들어선다.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인사를 건네면서 곧바로 욕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 거실에 준비해둔 옷을 갈아입는다. 딸이 철저히 교육시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습관처럼 하고 있다. 강여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딸이 참 별나 보이고 대단하다 싶다. 딸은 아이들이 벗어놓은 옷을 현관에 차곡차곡 개켜놓는다. 일요일 오후 본가로 돌아갈 때까지는 거기 그렇게 놓여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제 엄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다. 지니의 방에는 온갖 책, 옷, 장난감 등이 쌓여있다. 거짓말 좀 보태면 이틀 거리 택배가 온다. 새 아이들에게 맞는 책들, 옷들, 소지품 등을 따로따로 고르자니 그럴 수도 있겠지. 딸의 회사에는 또래 엄마들이 몇 있단다.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듣고 딸은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주말에 몽땅 몰아서 하는 것 같다. 아이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빠네 집에서 있었던 일 모두 모두 엄마에게 털어놓고 한바탕 떠들고 논다. 그런 다음 방 안에는 큰 책상이 놓이고 9살 베기에서부터 5살 베기에게 맞는 공부가 시작된다. 학습지를 푸는 것도 함께 했고 학교 숙제도 가지고 와서 함께하는 듯 했다. 일요일이면 딸은 꼭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한다. 도시락을 싸들고 나갈 때도 있다. 체험학습이라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구경도 시키고 산책도 시키고 심지어는 수영도 시킨다. 요즘은 또 자전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계절이라며 새 아이들에게 각각 맞는 자전거를 태워 단층길을 달리고 있다. 딸은 40분 거리인 회사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그게 자동차 모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다더니 아이들에게도 일찌감치 가르치고 싶었던 모양이다. 신나게 놀고 오면 딸은 아이들을 목욕시켜 옷을 갈아입힌다. 이른 저녁을 먹고 나면 또 헤어질 시간. 아이들은 응당 아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려니 하고 울지도 않고 모든 짐을 챙긴다. 어쩌다 막내가 나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되나요? 소리를 할 뿐 위로 두 아이들은 아예 그런 말 한 번도 꺼내지 않는다. 냉정하기는 엄마나 자식이나 매 한 가지 아무 동요 없이 보내고 떠난다. 정한 시간이 되면 밖에서 문자가 오고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인계하고 오면 그뿐이다. 이런 생활이 어느새 3년, 세월은 잘도 흐르고 경비 아저씨들은 이제 낙엽 대신 눈을 치우고 있다. 겨울을 맞으니 강여인은 더욱 자신의 마지막과 딸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해진다. 그런데 지난주 딸은 심란한 소식을 전했다. 일요일 저녁 아이들이 다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딸은 무언가 말을 꺼낼 듯 말 듯 망설이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그네는 궁금해서 어서 말해보라고 채근했다. 그러나 딸아이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난감함이라니
차라리 어서 말하라고 최근이나 하지 말 것을 정말이지 안 들은 것으로 하고 싶었다. 그네는 애들 아빠 근호를 한때 사위라고 불렀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나름대로 사랑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위라는 말 자체를 입가에 꺼내기도 싫다. 그를 생각하면 나쁜 자식 소리만 나왔다. 그 사람의 어디가 좋아 그렇게 믿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 누구를 탓하랴. 애초부터 자신의 잘못인 것을 그를 사위로 삼은 것은 참으로 우연이었다. 약국에 자주 오는 또래 손님이 있었다. 그런대로 무던해 보였다. 가정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들이 총각인 것을 알았다. 미국에서 국제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 막 대기업 법무팀 자리를 얻어 들어왔다고 했다. 딸과 나이를 맞추어 보니 3살 차이. 여러 가지로 괜찮겠다 싶었다. 딸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 역시 다른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두 어머니가 신이 나서 자녀들 만남을 주선했다. 둘은 거부감 없이 잘 만났다. 모두 혼기를 넘긴 사람들이라 척척 진전이 되어 6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건호는 3남매 중 외아들이었다. 은근히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 딸은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것이기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괜찮겠다고 했다. 강여사도 그 어머니가 모던해 보여 괜찮으려니 싶었다. 결국 딸 진이는 시댁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며느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겠는가. 진이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다. 입덧이 별로 심하지 않아 순탄하게 딸을 낳았다. 2년 뒤 또다시 임신 또 딸을 낳았다. 그 무렵 강여사의 남편은 투병 중이었지만 둘째라도 소리 없이 살아주니 고마웠다. 그네는 젊은 시절 약국을 경영하며 돈을 꽤 벌었다. 여기저기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남편이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계속 돈을 없앴다. 돈만 없앤 것이 아니었다. 사업 핑계로 해외 나들이가 심해지면서 여성 편력도 늘었다. 사업은 하는 것마다 실패였다. 그 뒷정리는 오직 강여사의 몫이었다. 모은 재산이 없어지고 부부의 정도 떨어졌다. 미워, 미워, 미워. 하느님 제발 저 사람 좀 가만히만 있게 해주세요. 돈은 안 벌어도 좋으니 가만히 있게만 해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중얼거리며 남편을 질책하던 어느 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침을 먹고 양치질한다고 욕실에 들어간 남편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기고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 타일 바닥에 납작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고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하던 남편이었다. 구급차가 오고 정신없이 휘달리던 몇 시간 서둘러 왔기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생명까지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며칠 후 의식은 돌아왔다. 그러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 결국 그녀의 소원대로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게 되었다. 말이 진짜 시가 될 줄이야. 아, 하느님이 자기 기도를 그렇게도 완벽하게 들어주실 줄이야. 완전히 어린이가 된 남편은 보호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부부가 그렇게도 안타까워하던 큰딸이 보호자가 될 줄이야. 큰딸 명희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 하나 낳고 잘 살았다. 그런데 동생 진희의 결혼식 때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 다시 나가지 않고 눌러 살았다. 더 이상 제 남편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걸핏하면 과음으로 음주운전에 걸리고 그걸 나무라면 폭력을 쓰고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어져도 한참 깨어진 듯 했다. 잠시 동생 결혼식 보러 오는 사람이 어쩐지 너무 큰 가방을 들고 와 이상하다 싶었다. 아무리 달래도 들어가지 않겠다니 그들 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애를 태웠다. 결국은 큰딸 모자가 그들 가슴에 둥지를 들게 되고 그들 부부는 동식을 늦둥이처럼 사랑으로 길렀다. 그런데 그 애태우던 딸이 아버지 간호의 1등 공신이 되었다. 이번 퇴원을 거듭하면서 딸은 아무 군말 없이 구준이를 도맡았다. 어머니 대신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었고 강여사는 손자의 교육비까지 책임지며 더욱 열심히 돈을 벌었다. 남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60 후반에 쓰러졌으니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듯 했다. 갈수록 응승만 늘고 밥도 떠넣어 주어야 먹을 지경이 되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큰딸도 한계에 달해 짜증이 늘어갔다. 가까스로 3년을 넘긴 뒤 강여사는 큰 결심을 했다.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낸 것이다. 전문기관 전문 간병인에게 맡기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였다. 처음에는 월 300만 원 정도의 고급 요양원, 조금 후에는 200만 원 정도의 요양원, 그러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 정도의 요양원으로 전전했다. 가족의 문병도 그랬다. 처음에는 매주 토요일, 조금 후에는 2주에 한 번씩, 좀 더 후에는 매월 한 번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양원이 멀리 있다는 핑계로 가족의 병문안도 뜨악해졌다. 그네는 요양 중인 남편보다도 바로 곁에 있는 외손자의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썼다.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가 약한 것을 가외비를 들여 실력을 쌓게 하고 고입 대입 치를 때마다 아낌없이 투자하며 잘 따라주는 손자에게서 보람을 느끼고 살았다. 그럴 즈음 그는 갔다. 집에서 3년, 요양원에서 4년, 도합 7년을 버티다가 그는 떠났다. 어지간한 집안 책값을 다 날리고 그가 떠나면 날개를 달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무언가 회한이 많았다. 약학대 동창으로 만나 결혼한 남편, 팔남매의 장남으로 시댁 대소사에 전적으로 책임지던 남편, 처음 몇 년은 함께 약국을 하며 돈을 벌다가 저축이 되자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돈만 축내던 남편, 포금을 하고 들어온 날은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한탄하던 남편, 시댁에 무슨 일만 있으면 언제나 큰 돈을 요구하던 남편, 그런 남편은 마지막까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병원비로 집안 책값을 날리고 떠났다. 그네는 기쁨 없이 산 결혼 생활이 너무나 허무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뿐인가, 우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그렇게도 좋아하던 공부도 싫고 책 보는 것도 싫어졌다. 양약을 전공했지만 동양의 한의학에 관심이 많아 독학으로 한약까지 지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공부를 좋아했던 그네였다. 그러나 나이 70을 넘기고 보니 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가 개운치가 못했다. 결국 약국도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 그만두었다. 친구들은 은퇴 후에 여행이 최고라며 가까운 데라도 함께 가기를 종용했지만 집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다행히 손자와는 사이가 좋아 많은 대화를 하며 활기를 얻곤 했다. 사춘기 때 제 어미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모자의 관계를 중재해주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동식이 대학생이 되고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줄자 큰 집에 명희와 둘이만 남아 기쁨 없이 살았다. 아무 말 없이 따로따로 이방저방에서 하루를 보낸 날도 많았다. 그대로 가면 딱 우울증 환자가 될 판이었다.
옛날엔 온갖 환자의 상담도 해주고 경동시장을 돌며 약재를 구해 한약도 지어주곤 했다. 그토록 생활전선에서 씩씩하게 살던 그네가 이렇게 가라앉게 될 줄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정신이 퍼뜩 드는 일거리가 생겼다. 작은 딸 진이가 셋째를 낳은 것이다. 아이 둘을 가졌으니 그만 낳을 줄 알았다. 그런데 또 아이가 들었었고 딸은 직장 생활 중에도 잘 버텨내 아들을 낳았다. 아들 귀한 집안의 경사였다. 위로 두 딸은 시댁에서 돌보고 있으니 산바라지는 친정에서 맡기로 했다. 산모와 간난이를 돌보자니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다. 그랬다. 축복이었다. 간난이와 산모를 돌보다 보니 불면증이고 우울증이고 모두 사치였다. 큰딸 명희의 도움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산바라지를 했다. 한 달포 산후조리를 마치고 진이와 간난이가 저희 집으로 갔다. 그 무렵 사위에게 변화가 생겼다. 어인 이유에서인지 대기업 법무팀에서 나와 유학 시절 친구가 경영하고 있던 영어 학원을 인수한다고 했다. 동네가 좋아 잘 되는 학원이라고 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상당한 현금을 보태주었다. 큰딸 생각을 하면 잘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워 주고 또 주고 싶은 사위였다. 그렇다고 못마땅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이든 최고를 고집했다. 자동차도 외제, 골프용품도 최고품, 외식하러 나갈 때도 기왕이면 최고의 맛집, 금소와 절약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그네 세대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으니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집을 넓힐 생각은 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 집은 없어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산다더니 바로 그것이었다. 진이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 좁았다. 양 부모님의 아이가 셋이면 일곱 식구 대가족이다. 그런데 30평대 집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딸이 불편한 것을 생각하니 늘 마음에 걸렸다. 강여사는 70 넘었으니 재산도 정리할 겸 전세 주고 있는 50평대 아파트를 작은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전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작은 딸을 불렀다. 학원은 잘 되니? 그런대로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래요. 아이들은 자꾸 자라는데 이사 생각은 안 해? 돈이 있어야죠. 펑펑 쓰기만 하고 저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전세 준 집 곧 기한이 끝나거든. 이참에 너한테 물렸으면 하는데 대신에 전세금 반환할 때 대출을 받아 내가 조금씩 갚아 나갔으면 좋겠다. 언니가 놀라지 않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나 떠나면 언니가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작은 딸의 집을 옮겨주기로 했다. 이 기회에 시부모와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부모도 그러고 싶지 않다 하고 딸도 새 아이 두고 직장에 나가려면 부모와 함께 있는 게 낫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50평대 집이 딸에게로 넘어갔다. 그런데 명의가 문제였다. 딸 이름으로 하기에는 사위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결국 부부 공동 명의로 넘겼다. 사위도 너무나 고마워했다. 집이 넓으니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다며 사위는 올 때마다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아이가 셋이 되다 보니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며느리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성화였다. 남편도 덩달아 그만두기를 종용했다.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질 테니 아이를 돌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딸도 자신이 아이들을 기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사표를 냈다.
그때부터 딸은 힘든 삶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사점 부엌일을 며느리에게 넘겼다. 두 노인은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며느리는 그저 일하는 사람, 자기네들은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뿐인가, 혼자 사는 시누이가 계속 들락거렸다. 직장 가까이에서 원룸을 얻어 살고 있던 시누이가 걸핏하면 와서 자고 갔다. 집을 키운 게 화근이었다. 딸은 결국 시집 식구들 뒷바라지에 지칠 대로 지쳐갔다. 그러다 보니 얼굴을 펼 수가 없었다. 본래도 싹싹한 딸은 아니었다. 그러니 표정이 굳어 있었던 게 아닐까. 결국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말. 흥, 친정에서 집 마련해 주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시누이까지 합세 이 말이 자주 나오면서 딸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했다. 자연히 부부싸움도 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위가 딸의 편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와 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계속 어머니 편을 들고 나섰다. 우리 부모님에게 좀 더 상냥하게 대하면 안 돼? 왜 어른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고. 이것이 싸움의 주제였다. 딸은 완전 외톨이가 되었고 더욱 삶이 고단해졌다. 자연스레 남편에게도 살갑게 대할 수가 없었으리라. 그런 세월을 한 해 남짓 보냈을 때 뜻밖에도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강여사는 딸이 그토록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 워낙 말이 없고 어지간한 것은 다 참으며 불평을 안 하는 딸이라 짐작도 못했다. 가끔씩 오면 안색이 좀 안 좋아 걱정은 되었지만 아이 셋을 키우느라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도 결심을 했으니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허락을 받으러 왔다기보다 통보하러 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혼자서 밤잠도 설치며 심사숙고하고 12번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라는데 엄마인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살기가 싫었으면 공동명의로 한 집값도 날려가며 합의 이혼을 하고 말았을까. 문제는 세 아이들이었다. 두 딸과 두 돌을 가 지난 아들. 진이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정이 듬뿍 든 조부모가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아이들은 아빠 쪽에서 키우기로 하고 주말에는 엄마가 데려다 돌보기로 했다 한다. 그런데 우습기도 했다. 그 조건으로 한 사람당 30만 원씩 90만 원을 남편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네는 한탄하고 한탄했다. 마침내 진이가 짐을 옮겨왔다. 주위에 보면 혼자 된 노인들은 자식들 모두 혼사시켜 내보내고 복지관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운동도 하며 훨훨 자유를 누리는데 자신은 이제부터 다시금 두 딸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 큰딸 명희도 시간제 일거리를 찾아 나가고 있으니 두 딸의 뒷바라지는 그녀의 몫이 되었다. 요즘 말로 캥거루 가족이 되었다. 젊은 시절 그 분망함을 다시 떠안고 삶의 일선으로 돌아왔으니 청춘을 되찾았다며 기뻐해야 할까. 갑자기 두 딸과 함께 살게 되자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장성한 딸들이라 이것저것 부딪히는 게 많았다. 이미 굳어진 생활 습관을 가지고도 아이들 교육을 가지고도 사사건건 부딪혔다.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딸도 저 딸도 모두 이해가 되었지만 둘은 계속 비틀어졌다. 형제자매란 아무리 가깝다 해도 그 이해의 폭이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만 하랴. 게다가 조용하던 집안에 주말마다 새 아이가 찾아와 머그대고 떠들어대니 누군들 좋으랴.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쁨은 있게 마련. 지니가 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취직을 한 것이다. 전공이 좋아 바로 취업이 되었고 연봉도 꽤 높았다. 덕분에 새 아이들 양육비는 지니가 충당하고 있다. 덕분에 큰딸 눈치를 덜 보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다. 오히려 그네는 작은 딸 눈치가 보였다. 새 아이에게는 첫 손자에게 쏟던 지극정성을 못하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 손자 사랑은 첫 손자라고 10살 때부터 외가에서 자란 큰딸 아들 동식에겐 정말 온갖 정성을 쏟았었다. 먹이는 것, 입히는 것, 가외 공부시키는 것,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않고 최고의 사랑을 쏟았었다. 다행히 머리도 좋아 잘 따라주었다. 특히 영어 실력이 뛰어나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기쁨을 주었고 원하는 대학에도 무난히 합격하고 지금은 카추사에 입대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주말엔 동식이 나온다. 그때마다 그네는 동식에게 특별 대접을 하게 된다. 아무래도 작은 딸 보기엔 차별이 느껴지겠지. 왠지 새 아이들에겐 그만큼의 정이 가지 않는다. 그저 어린 것들이 가엽다는 생각.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너나 없이 웬 이혼은 이름 하나 가지고 죄 없는 아이들만 희생을 시키는가 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대할 뿐 동식에게처럼 절로 우러나는 사랑은 없는 듯하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지니가 건넨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건우의 말을 던져놓았으니 그 답을 기다리고 있겠지. 건우보다도 우선 지니가 엄마의 답을 기다리고 있겠지.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 크리스마스도 되기 전에 눈이 내렸다. 그네는 젊은 날의 낭만에 젖으면서 문득 친구가 보고 싶었다. 두 딸과 부대끼며 힘들게 살다가도 강여인이 무한한 해방감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날, 마음이 울적해지면 언제고 만나는 막역지우 최여사와의 데이트 날. 최여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계속 만나 우정을 다진 사이다. 그야말로 두 사람이 겪은 삶의 산전수전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했으니 가족보다 더 가까워진 사이다.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장하지 않은 얼굴, 갖춰 입지 않은 차림으로 언제든 달려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다. 요즘은 가능한 한 매월 첫 월요일만은 둘을 위해 쓰고 있다. 옛날 처녀때로 돌아가 영화도 보고 전람회 구경도 가고 공원 산책도 하며 하루를 즐긴다. 때로는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값비싼 점심도 먹지만 대부분 조촐하게 먹고 산책이나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노후에 가장 편하고 소중한 존재는 친구. 70년 가까이 함께했으니 서로의 가정사 모두를 알고 성품이며 기호식품까지도 훤히 알고 있다. 감출 것도 없고 잘 보이려 노력할 것도 없다. 자매 이상이다. 최여사는 강여사보다 먼저 혼자가 되었다.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손주 볼 일도 없이 편안히 사는 친구다. 남편이 두어 해 앓고 세상을 떠자 온 세상의 슬픔 혼자 다 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듯 하더니 신앙에 의지하여 씩씩하게 살아간다. 아니 온갖 봉사활동에 뛰어들어 누구보다 활기차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 그러다가 올 봄 모든 짐을 정리하고 성당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타운으로 들어가 재미있게 살고 있다. 그 친구가 한참 봉사활동으로 바삐 살고 있을 때 강여인은 무심코 말했었다. 나도 너처럼 봉사생활이나 했으면 좋겠어. 이건 완전히 애보게로 전락하고 말았잖아. 그러자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애보게라니. 아이들 키우는 일이 최고의 봉사인 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름 지어 줄게. 그건 생명봉사야.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인 셈이지. 생명봉사. 뭐든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가 중요해. 제발 앞으로는 애보게란 말 하지 마. 알았지? 심리학 전공을 한 친구는 정색을 하고 그네를 질책했다. 기왕에 할 일, 마음을 바꾸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삶의 일선에서 물러난 노후에는 그저 남을 위한 봉사만이 활력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생명을 위한 봉사가 가장 보람있고 기쁨을 준다는 것이었다. 내 손자 내가 거두는 것도 봉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자 시간인 한 달이 건너니까 봉사라는 말도 맞다 싶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이제 마음만 앞서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밥해 먹기도 싫어졌다고 시니어 타운으로 옮기고 말았다. 강여인에게 시종 함께 들어갈 것을 졸랐지만 딸들이 아직 자립을 못해 모든 것 뿌리치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 최 여사는 요즘 그곳에 들어간 걸 최고로 잘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칭찬한다고 했다. 부러웠다. 매일 해주는 밥 먹고 미사도 드리고 좋은 강의도 듣고 취미반에서 공부도 하고 탁구도 치고 이따금 여행도 한단다. 아, 나도 살림 정리해서 그런 곳에 가면 얼마나 편할까. 강여인은 한숨 지었다. 친구 생각으로 잠시 기쁨과 부러움에 잠기던 그네는 친구에게 전화를 넣었다. 마침 친구도 시간이 된다며 타운으로 놀러오라 한다. 친구가 이사할 때 함께 가서 구경했던 곳이다. 밖을 나서니 길에 눈이 제법 쌓였다. 멀지 않은 곳이니 조심조심 다녀오리라. 노인은 넘어지는 것이 가장 무섭다지만 마음은 청춘이라 이런 날 더욱 친구가 만나고 싶은 걸 어쩌랴. 친구는 혼자 살기 딱 좋은 작은 평수에 살고 있었다. 현관에 들었으면 바로 거실, 바로 화장실, 저 안으로 들어가 침실 하나, 아기자기 소꿉장난 같은 집이다. 그 많던 책이며 살림을 모두 정리하고 하늘나라 들기 전 최종 종착역이라며 그 집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그곳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노인들 건강에 맞게 조리사가 영양식으로 식단을 짜서 끼니마다 반찬이 바뀐다고 한다. 신선한 채소랑 불고기도 있어 잘 먹고 시설을 찬찬히 구경했다. 생각보다 공동시설이 많다. 진료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서예실, 독서실, 탁구실, 산책로, 심지어 수영장도 있다. 이 많은 시설을 누리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들어와야 한다는 말에 수긍이 간다. 두 사람은 옛날 생각을 하며 탁구를 쳐보기로 했다. 수십 년 만이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다. 서브를 넣고 핑퐁 핑퐁 공은 서너 번씩 대여섯 번씩 왔다 갔다를 거듭하다 톡 떨어지곤 했다. 즐거웠다. 뭐든 이렇게 주고받고가 있어야 하는데 강여인은 또 딸들과의 관계를 떠올린다. 왠지 주고받기보다는 계속 주고만 있다는 아쉬움이 고개를 내밀었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다시 진이가 건넨 말이 생각난다. 어떻게든 대답은 해야 할 텐데 아직은 마음에 이도저도 결심이 서지 않는다. 물론 최종 결정은 진이 몫이다. 그러나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산다는 것은 항상 두 갈래 길의 내몰림이요. 양자택일을 요구한다. 훗날 탁월한 선택이었노라고 흡족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후회할 수도 있겠지. 며칠째 잠을 설치며 궁리해 보았고 마침 눈이 내리자 친구가 그리워 이렇게 만났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결점이 보일까? 안 보여도 그만이다.
털어놓고 나면 좀 속이라도 후련하겠지. 한바탕 즐거움을 누린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는다.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는 친구. 향긋한 유자차 한 잔을 끓여내놓고 최 여사는 묻는다. 왜? 무슨 일 있어? 또 걱정거리가 생겼어. 자네 애인 동식구는 군대 생활 잘하고 있지? 어, 곧 제대에 온단다. 반가운 일이네. 근데 왜? 작은 딸 일 때문에. 그네는 얼마 전 진이가 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글쎄,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애들 못 보겠다고 아예 좀 데려다 키우면 좋겠다고 그런댄다. 어머나, 그 할머니 언제는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웬 소리? 그러게 말이야. 한 3년 키웠으니 그 양반도 그 나이에 힘들겠지? 한 아이당 50씩 150 주겠다며. 어머예, 돈으로 흥정하는 거 재미 붙였구나. 헤어질 때는 만나게 해준다고 한 아이당 30씩 요구했다며? 진이는 그거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나. 언젠가 한 번은 조금 늦었더니 끝내 아이들 안 보냈어. 당장 월요일에 늦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기어코 그 주일엔 안 보냈어. 참 기가 막히더라. 와, 그럴 수도 있구나. 할머니 처사야, 제 아빠 처사야? 합작이겠지.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어쩌기로 했어? 딸도 당장 대답할 수는 없다고 했대. 우리 어머니도 건강 자신이 없다며.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하더란다. 그게 힘들면 이참에 재결합하면 어떻겠냐고. 어머나, 그 사람 아직 여자는 없나 보네. 그럼 진이의 생각은? 펄펄 뛰지. 그건 생각지도 말란다. 애들이 셋이나 되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될까? 요즘 여자들 우리 때와는 달라.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어. 그래도 애들 위해서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참, 요즘이 어느 때인데 애들 때문에 희생을 해?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마다 두 개의 마음이 있잖아. 진이의 속마음을 잘 헤아려 봐. 혼자는 결정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미련 보인다 싶으면 자네가 확 밀어줘. 몇 번 이야기 나눠보았어. 그런데 영 아니야.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결국은 애들 데리고 오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 어쩌지? 나는 제3자라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내일 모레 80이다. 너 같으면 해낼 수 있겠니? 내가 그랬잖아. 생명봉사라고. 이 세상 하고 많은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라고. 허리, 무릎, 어깨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 데리고 와. 어린애들 길을 받아 자네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 큰딸 의향도 좀 물어보고. 글쎄, 애미가 이렇게 망설이는데 언니가 그걸 응할까? 대신에 진이에게 두 가지를 제안해봐. 우선 도우미를 쓰자고 해. 도우미 아줌마 올 때는 자네 시간을 써. 거기서 해방되라고.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복지관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그래야 재충전이 되어 아이들을 잘 살필 수가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자넨 웃을지 모르지만 자네도 수고비를 받아. 그거 모아서 다시 손자에게 쓰더라도 일정액을 정하고 받아. 자네가 진이보다 부자지만 그래도 받아. 그래야 진이도 엄마에게 덜 미안하고 자네 또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거니까. 강여인은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공감이 가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특히 수고비를 받으라는 말이 어찌나 우스운지.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데 핸드백에서 셀폰이 울린다. 작은 딸 진이다. 목소리가 높다.
엄마 밖에 계세요? 어떡하지? 애들 할머니가 눈발에 넘어져서 병원에 가셨대요. 수술 받아야 한다고. 지금 건우 씨가 애들 모두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온다는데. 엄마 미안해. 아니, 눈밭에? 알았다, 곧 갈게. 강 여사는 어디론가 푹 주저앉을 것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최 여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